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전달체를 얻은 다키와 포. 이제 괴물대인 햄백이야. 라는 건방진 생각으로 싸웠다가 둘 다 깨꼬닥 해버리고 말았다. 하, 어렵네. 이 태키 어딨어? 애초에 숨쉬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실수야. 태키 생각해보니까 난 지금도 숨쉬고 있는데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그런데 움직임이 불편한 물속에서 뭘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포, 평소에 운동 좀 하라고. 물론 야생곰의 기본 체력이라는 게 있어서 일본인보다는 세다고. 어쩌지? 가진 아이템도 이제 다 거기에 떨어져 버렸네. 비싸고 좋은 갑을 안 입고 가서 다행이야. 아이포, 애초에 우린 좋은 갑옷을 만든 적이 없잖아. 맞아, 우린 캐릭터성 부각시키려고 갑옷을 잘 안 입으니까 말이지. 하지만 엘더가디언을 물리치려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갑옷? 응, 다시 일반 갑옷을 입고 가도 금방 깨꼬닥하고 말 거야. 근데 좋은 갑옷이 뭐야? 다이아로 만든 거? 아니, 꼭 다이아가 아니더라도 각종 기능이 붙어있는 마법 갑옷이나 칼이 있어. 헐, 뭐야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들기엔 좀 힘들 것 같아. 왜? 택키가 최신 로봇이 아니라서? 업데이트 좀 해, 택키. 아니, 아니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 재료로 필요한 게 좀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야. 뭔데, 뭔데? 저 지하 깊숙한 곳 용암 옆에서 나오는 청금석이랑. 그건 우리가 그냥 캐면 되는 거 아니? 또 하나는 우리 레벨이야. 마법을 부여하려면 레벨이 필요하거든. 헐, 우리 레벨 잘 안 올리잖아. 맞아. 특히 포는 맨날 끼꼬닥해서 맨날 1이잖아. 택키도 딱히 하는 거 없어서 맨날 1이면서. 아무튼 그래서 우린 마법 부여를 아마 못할 거야. 뭐야 그럼 괴물 공략은 여기서 끝이야?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지. 형제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니. 혹시 방학 숙제도 방학 다 끝났을 때 시작하나? 그렇다면 완전 나랑 똑같군. 아이, 미리미리 좀 하라고 포. 하, 그런 게 아니다. 그 마법 부여 아이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마법 부여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하, 내가 연구하다가 쌓인 실패작들을 빌려주도록 하지. 뭐야? 실패작? 그런 이상한 걸 입고 싸우라는 거야? 하, 내 실패작들은 그냥 실패작이 아니다. 그럼 무슨 실패작인가, 형제요? 하, 내 실패작은 대단한 실패작이지. 뭐? 대단한 실패작? 대단한 실패가 뭐야? 과하게 말아먹고 엄청나게 실패해버렸다는 건가? 이게 뭔 소리야, 택키? 아이, 그러게. 대단한 실패작이 뭔가요? 나는 뭐든지 고급으로 만들지. 예를 들면 식물이 자라는 흙은 식물이 잘 자라는 고급 흙으로. 그리고 바퀴벌레 약은 즉시 깨꼬닥하는 즉사약으로. 왜? 그렇지. 왜? 그럼 성능이 좋다는 말이죠? 하, 그렇지. 내 갑옷은 고급이니까. 고급만 추구하며 고급스러운 생각으로 설계해서 만든 고급 갑옷이다. 그럼 빌려주시면 감사히 잘 쓸게요. 흠, 실패작은 다 저급이던데. 아이, 포, 그렇지 말고. 우리 지금 맨몸이잖아. 뭐라도 입어야지. 하, 근데 무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군. 지금 만들어줄 테니 기다리기나, 형제여. 오키오키다. 근데 형제여, 그것만은 실패작 말고 성공작으로 부탁하겠네. 잘 보시게. 이게 바로 고급 두뇌로 고급 생각을 하며 고급스럽게 만드는 장인의 모습이라네. 택키, 응? 잘 보라고. 이게 바로 고급 두뇌 옆에서 고급 생각을 하며 고급스럽게 만드는 걸 지켜보는 구경꾼의 모습? 맞아, 그거야. 아이, 별로 쓸데없는 모습이잖아. 맞네. 하, 이 정도면 꽤 쓸만하겠군. 오, 택키 포. 포, 옷 입었어? 오, 택키 멋있는데. 포 완전 보라색 하잖아. 보라보라잖아. 노란 고민 끝났어. 이제 나는 보라 고민이야. 자, 그럼 야생동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제잇! 오! 불을 붙잖아! 제잇! 왜? 택키! 응? 이거 봐! 설마 이거... 돼지! 돼지 잡은 불이 붙어! 대박! 그리고 구운 돼지고기도 나왔어! 아니, 아직 펄을 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구워져서 나오네? 때리면 불이 붙는다니 완전 대박이잖아! 완전 대단해! 근데 포... 물속에서 싸우는데 불 붙여서 뭐해? 맞네. 뭐야, 이 완전 대단한 실패작. 그래도 나머지 갑옷들은 이렇게 다 쓸만하니까 어서 가보자고. 오키오키다. 과연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배 준비하고. 좋은 보물이겠지? 그러니까 연금술사가 장비를 빌려주는 대신 거기서 나온 보물을 좀 구해달라는 게 아닐까? 후, 기대되는군. 자, 출발. 와, 잠깐만 택키. 왜? 물고기들 다 빠져나갔잖아. 이 포, 이거 누가 부수? 누가 부수는 거야 이거? 누가 부수라고 시킨 거야 이거? 도끼로 누가 부수라고 저번에 분명히 시켰는데. 누가 부순 거야? 누가 시켰지? 출발. 택키 포. 택키, 저거 봐, 우리 배 저기 있어.
와 진짜네? 우리가 설치한 전달체도 아직 있겠지? 있겠지. 설마 고래가 고래밥인 줄 알고 먹었다거나 했겠어? 만약 없으면? 없으면 우리가 고래밥 되는 거지. 귀여워! 저는 털이나서 식감이 안 좋습니다, 고래님. 얘는 식감이 아이, 좋아요. 포호가 늘 말한 대로 내가 로봇이라면 나는 새 만날 텐데. 헐, 내가 더 맛있겠네. 큰일이다. 큰일은 고래라도 본 뒤에 하고 일단 저 배 쪽으로 다시 가보자고. 오키오키다. 아까 세운 전략대로만 잘해보자고 우리. 알았어. 레이저 같은 거 쓰면 벽 뒤로 숨거나 벽 세우는 거. 걱정 마셈. 좋아. 그리고 연금술사가 준 우유도 잘 마셔보자고.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멈추고 배가 4대가 됐어. 잠깐만 나 이제 아이템 준비 좀 미리 할게. 오케이. 포! 이제 가볼까? 오키오키대. 자, 으차. 자, 근데 좋아! 다이빙! 오! 헬기! 아직도 전달체 있어! 저기 반짝거리고 있어! 오! 오! 밝다! 좋아! 숨도 쉴 수 있어! 좋아! 바로 안으로 들어가자! 좋아! 으차! 오! 이 녀석들! 오! 지금 여기 있어! 오! 포! 조심해! 오! 안에 들어왔어! 어디? 오케이! 아따가! 오! 포! 조심해! 이제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 오! 자, 요 안으로 와서 들어왔어! 여기서 싸우자고! 저 안에 있어! 이 녀석! 좋아! 헤헤! 여기서 싸우면은 싸울만 하지! 조심해! 벽에 가려지면은 저거 없다 그랬어. 잠깐만 터키 이상한 내 저주 걸린 것 같아. 나도 걸렸어. 레이저 쏘기 전에 벽 뒤로 돌아가기. 이거 위험해. 터키 벽 뒤로 돌아가야 돼. 조심.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아파. 후이. 괜찮아. 맞을만한데? 터키. 아 맞을만하지 않다. 터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니지 아직까지. 내가 지금 두 마리. 터키 나 때리는 거 아니지? 아따가 맞는 게 포였나? 벽 뒤로 숨어야 돼. 좋았어. 얘네 진짜 어렵다. 너무 잘 도망가. 미꾸라지 같은 녀석들. 특히 여기 엄청 넓은 통로 있어. 여기서 통로 좀 쉬자. 너무 지저분해. 그래픽이. 그쵸. 여기 봐봐 여기. 진짜네. 여기 일로 도망가자고. 일단 먹을 것 좀 먹고 싶은데. 여기도 한 마리 있잖아. 또 있잖아. 포. 협동 공격이다. 그래. 아니 그쪽으로 빼다가. 협동? 터키 여기 봐봐! 엄청 큰 녀석 있어! 뭐야! 깜짝이야!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자 터키야. 어떻게? 이거 제가 기다려봐. 이거 오오오 되나? 호잇! 일단 여기서 우리 집을 만들자고. 좋았어. 우리 임시기지를 아따가 아파 빨리 임시기지를 막았어 설마 이거 문도 막은 건 아니겠지? 터키 이게 뭐야? 공중전화 박스야? 우유를 마셔서 이거 깨자. 맞아. 우유 마시면 저주 풀린댔어. 자, 곡괭이도 줄게. 알았어. 뭔가 부려먹김 당하는 느낌이야. 아니야. 내가 포호를 엄호해 줄 테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또 걸렸어. 포. 괜찮아, 이제. 곡괭이 쓸 일 왔다가. 없어. 깼어? 좋았어. 자. 일단 조그만 녀석 처리하고 큰 녀석을 처리하자고. 오케이. 왔다가. 자, 타키가 뒤에서 나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타키, 이상하게 발이 아픈데. 좋았어, 가자! 이 녀석! 오케이! 이 녀석! 좋았어! 이 녀석! 그 협동 연극 앞뒤로! 이 녀석이 바다의 괴물이구나! 보물을 어서! 맞아. 보물을 내놓으라고! 맞아라! 잡았다! 오! 포. 뭐가 나왔어, 터키! 뭐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잠깐만. 포! 잠깐만. 이 녀석 없애고 시작하자. 다시 와서 여기서 보자, 좀. 자. 뭐가 나왔냐면은. 생대구랑. 생대구랑? 젖은 스폰지 나오는데? 스폰지? 이건 보물이 아닐 거야. 별거 없잖아. 이제부터 보물을 찾아보자. 그래. 분명히 보물이 따로 숨겨져 있을 거야. 자, 다 부셔보자. 으아, 곰돌이 선두 파워! 빨라. 보물 안 나온다. 다른 데로 가자. 이거 뭐야? 포! 박스 처음 생겼어. 이거 해보자. 박스 있어? 진짜네? 터키! 뭐야? 금이잖아! 근데 이거는 금이지 엄청난 보물은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가져가자. 금도 대단하긴 하잖아. 연금술사가 설마 이거 말하는 건가? 에드워드 박이 의외로 소탈할지도 몰라. 자, 자꾸 어디론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포가 먹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따가. 터키가 때린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포 아니야. 아따가. 내 잡고 와야겠다. 알았어. 터키. 포 왜 날 때려? 아니야, 잘못 때린 거야 터키. 헐, 가자. 자, 아따가. 터키? 나 아니야. 터키. 다리에 칼자국이 난 것 같은데. 아니야. 갑옷에 기스가. 자, 말라. 조심해 터키. 도망쳐. 빨리 가자. 우리 배로. 포 올라와. 안녕 다 이스트라. 가자. 도망쳐.
도망이다. 듣기포. 힘들었다. 역시 우리 마을이 최고야. 푹 쉬자구. 형제여, 응? 살아 돌아온 걸 보니 해낸 것인가? 에드워드 봐. 그렇다 형제여. 근데 그대가 말하는 보물은 안 보이고 이런 금덩이랑 그 요 쓸모없는 스펀지 몇 개 뿐이었다네. 스펀지. 왜 저래? 그러게. 우리 집 바닥에 수도가 터져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네. 그런데요? 이 물을 없애려면 이게 필요하지. 뭐야? 근데 형제요, 왜 그냥 양동이로 이렇게 뜨면 되는 거 아닌가? 하, 그건 고급스러운 방법이 아니지 않나. 내가 볼 땐 형제 두뇌가 고급이 아닌 것 같네만. 하,